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 대댁 니나입니다. 오랜만에 토크토크 영상을 찍는데 제가 그리스에 근 9년을 살면서 느꼈던 점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는 바로 문화 차이로 한국인인 내가 그 예의 바른 한국인이 오히려 좀 약간 예의가 없게 느껴지고 상황들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점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서구권 문화에서 살면서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그리스에 대해서 혹은 서구권 문화에 대해서 이거 너무 불편해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하는 부분들만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장점들에 대해서 조금 요즘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긍정적인 마인드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이제 느껴졌던 점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텍스트 같은 거를 주고받을 때 이제 고객님들과 텍스트를 주고받잖아요. 가격 문의라던가 문자나 이메일, 인스타그램 DM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해외 고객님들과 많이 주고받는, 하루에 많게는 몇십 통씩 주고받는데 그때 이제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해야 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하고 하는 그걸로 시작을 해요. 뭐 그리스어로 치면은 갈리메라, 굿모닝, 갈리스페라, 굿애프터눈, 갈로브라디. 여기는 무조건 내가 문자를 보내는 그 시간에 따라 인사말을 먼저 시작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점심입니다, 좋은 저녁이에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뭐 이걸로 시작하면 너무 오글오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한국에는, 제 기억에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저희 이제 부모님 시대 때 뭐 이렇게 아침에 오면서 아이고 좋은 아침입니다 하면서 오는 그런 인사말이 예전에는 오히려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세대 때는 그런 인사말을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하는 걸까요? 저는 제 주위에서도 그런 인사말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연하면서도 좋은 아침이야 하고 인사를 하는 경우는 조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식의 뭐 인사법들이 있죠. 뭐 아침밥 먹고 나왔어? 아침 먹고 나왔어? 저도 한국인 고객님들을 이제 촬영을 하러 딱 만나면 이제 첫 인사가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거든요. 인사법이 다르긴 하지만 문자를 보낼 때 자꾸 저도 모르게 고객님들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인사로 시작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조금 약간 예의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문자는 이걸로 시작을 해야 돼, 굿모닝 혹은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을 해야 되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지 않고 막 바쁜 와중에 막 이제 문자 빨리 보내야 될 때, 이럴 때 저도 모르게 본론으로 바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만 이렇게 딱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딱딱하거든요, 대화가.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정말 예의 차리는 동방 예의지국인 한국에서 한국인인 제가 예의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남을 칭찬하는 문화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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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모르는 사람도 그냥 지나가다가 I love your dress 혹은 뭐 I love your makeup, I love your lip color, 그냥 이런 칭찬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다가. 이 문화가 굉장히 다르고, 제가 느끼기로는 한국 사람은 칭찬에 좀 인색해요. 저만 해도 우리 시누이가 어떤 새로운 옷을 입고 갔어요. 그러면 이거 새로 산 옷이야? 이거 옷 되게 예쁘다. 메이크업을 조금 이렇게 뭐 새로 산 화장품으로 이렇게 하고 가면 이 아이섀도 새로 산 거야? 색깔 예쁘다. 뭐 립 색깔 예쁘다. 네일을 했으면 심지어 네일 너무 예쁘다. 디자인 너무 예쁘다. 하다못해 이런 사소하고 나한테 정말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하는 느낌이 정말 담뿍담뿍 이렇게 드는 그런 칭찬들을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저도 당연히 저희 시어머님이나 뭐 시댁 식구들이나 오늘 예쁜데? 혹은 저거 새로 산 티셔츠인가 보다, 새로 한 뭐 음식인가 보다, 되게 맛있어 보인다 라던가 이런 칭찬이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입 밖으로 안 나와. 이게 정말 문화 자라온 환경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워낙에 미의 기준이 좀 높고 그리고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살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나와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미의 기준이 정말 높고 정말 세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친구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친구 1이 야, 쟤 예쁜 거 같지 않아? 이러면은 친구 2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걸요? 쟤 예쁜 거 같긴 한데 좀 약간 미간이 넓은 거 같지 않아? 혹은 쟤 뭐 얼굴형이랑 뭐 이런 거는 이목구비랑 이런 건 예쁜데 좀 얼굴이 좀 크지 않아? 이렇게 정말 세분화되게 미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세분화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정말 세밀한 메이크업, 여기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 정말 세밀한 정말 피부 케어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발달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눈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이는 것들을 칭찬을 엄청 많이 하지만 그렇게까지 세분화를 해서 막 이렇게 미에 대한 기준을 막 나누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메이크업이라던가 이런 걸 할 때 되게 디테일하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좀 약간 일장일단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의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하다못해 부모님한테도 어떤 칭찬 드리면서 잘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야, 네 얼굴 어디 나가면은 뭐 예쁜 것도 아니야. 요즘에 예쁜 애들이 얼마나 많니? 네 몸매에 네 키에 뭐가 되겠니? 뭐 이런 거. 저도 자라면서 제가 예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듣고 자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미의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이러면서 정말 정말 예쁘세요라는 말을 정말 최근 들어서야 들었지 요즘은 좀 개성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틀에 박힌 어떤 그런 장원영 같은 뭐 서륜 같은 정말 누가 봐도 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쁜 그런 미인은 정말 아름다운 거지만 그런 정말 틀에 박힌 정말 누가 봐도 미인이지 않은 다른 매력이 있고 저 개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우세요. 정말 매력 있으세요. 라고 이제 하는 그런 칭찬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이제 요즘에 트렌드인 것 같아요. 외모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준이 높아서 조금 칭찬을 잘 하지 않는? 칭찬에 인색한? 그런 게 어떨 때는 내가 조금 그 사람들에게 조금 예의 없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섹시미에 대한 기준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있었으면 제 키로는 절대 제 평생에 너 되게 섹시하다 라는 말을 절대 들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너 정말 섹시해 라는 말을 저희 남편한테서 들은 얘기긴 하지만 아마 만약에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으면 저는 제 평생에 남편한테 너 정말 섹시하다 라는 말을 전혀 들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내 키는 섹시할 수 없는 키니까. 한국에서는 뭐 얼굴이 엄청 막 진짜 막 새끼가 넘치게 엄청 섹시하게 생기고 내 몸매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카다시안 몸매라고 해도 키가 160 미만이면 절대 섹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기준이 있거든. 섹시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키가 뭐 작건 크건 뭐 얼굴에 막 진짜 막 새끼가 흐르건 뭐 몸매가 뭐 가슴이 있던 없던 간에 화장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옷을 굉장히 드레시하게 자신의 개성이나 신체 강점을 이렇게 드러내서 입었을 때 당신 오늘 정말 섹시합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처럼 뭐 키가 적어도 정말 최소한 168 이상은 돼야 되고 뭐 가슴 사이즈는 몇 컵에 뭐 허리는 엄청 뭐 몇 인치 뭐 엄청 잘록해야 되고 엉덩이는 뭐 어느 정도는 되고 뭐 굴곡이 어떤 몸매 형태여야 되고 삼백 아니니 눈은 뭐 어떻게 떠야지 뭐 섹시하느니 이런 세세한 기준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개인을 봤을 때 저 사람 굉장히 섹시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너 되게 섹시해 오늘 섹시해 혹은 뭐 평상시에 뭐 진짜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해도 오늘 메이크업하고 뭔가 풀착장을 했을 때 너 오늘 되게 섹시하다 라고 그냥 개인을 보고 얘기를 하지 어떤 키는 160 이상이 돼야 되니까 너는 키가 미달이니까 너는 섹시할 수 없어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서구권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런 칭찬을
뭐 못 들어서 예의가 없다라는 부분보다 이제 번외로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그런 점도 저는 좀 느꼈어요. 내 키에 이런 얼굴로도 되게 섹시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만약에 한국에서 너 되게 오늘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 너는 참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구나. 우리나라 천편일률적인 요 턱 있죠. 요렇게 만드는 이 턱이 아닌 턱은 예쁘지 않은 얼굴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뭐 턱의 각 이런 것도 다 하나의 개성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너의 이 각진 턱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너의 옆모습이 예쁜 것 같아. 뭐 저는 이마 라인도 정말 이렇게 예쁘지 않은데요. 뭐 이런 이마 라인 같은 것도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거 다 똑같이 다 동그란 이마 만들려고 여기다 딱 칠하고 하잖아요. 헤어라인 만드는 거.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이런 헤어라인을 가졌어도 올백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내 눈 사이가 미간이 멀건 어쩌건 뭐 물론 메이크업으로 살짝 보완을 하고 하지만 어떤 특별한 그 미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내 개성을 미의 기준으로 맞춰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 개성을 살려서 내 미간이 멀면 뭔대로. 왜 모델들, 해외 모델들 보면은 뭐 이 사이 여기가 엄청 벌어진 모델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미 에이전시에서 너 교정해, 너 라미네이트 해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내가 가진 거, 내가 태어난 거 뭐 이런 기미중국계 저도 우리나라 같았으면 진짜 이거 다 없애려고 레이저를 몇 번을 받고 할 텐데 이런 기미 주근깨 있는 거 하나조차도 그냥 하나의 개성으로 받아들이고 미간이 멀면 먼 대로 이빨이 벌어지면 벌어진 대로 뭐 눈꼬리가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뭐 헤어라인이 예쁘지 않으면 예쁘지 않은 대로 몸매가 그냥 일자 통짜면 통짜인 그대로 이거를 그냥 다 있는 개인의 개성을 다 받아들이고 또 그거를 그 사람만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에 대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외모 지적 너무 많이 하잖아요. 야, 네 키에는 그런 스타일 옷 안 어울리는 거 알지? 뭐 제가 진짜 한국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 제가 키가 160이 안 되거든요. 사실 155도 안 돼요. 키가 굉장히 작은 키인데 키 작은 사람은 머리 길면 키가 더 작아 보이니까 항상 기르고 싶으면 어깨 길이의 머리를 유지를 하고 짧은 머리가 어울린다. 그래야 키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게 어떤 하나의 또 이렇게 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머리를 지금처럼 막 이렇게 거의 허리까지 오게 브라 라인 넘어가게 이렇게 길러본 적이 거의 없어요. 요 라인 넘어가면 우선 불안해지는 거야. 잘라야지. 머리 자르러 이제 미용실 가야지.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어요. 머리를 내가 허리까지 길러고 뭐 종아리까지 길러고 상관없어. 그냥 키가 작던 크던 그냥 저 사람은 머리를 길렀구나. 머리를 짧게 자르건 뭐 머리를 숏컷을 하건 머리를 단발을 하건 그냥 그 사람의 개성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옷 같은 것도 우리나라는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이제 하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체형은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물론 그게 본인의 어떤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를 시킬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스타일링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나는 이런 체형이니까 이 옷은 못 입어 라는 거는 조금 우리나라는 조금 지적질을 하잖아요. 정말 우리나라는 뭐가 안 돼,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링 중에 하나가 키 작은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길이가 긴 옷을 입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는 롱드레스 같은 조금 길이감이 좀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혹은 발목을 넘는 익스트림하게 긴 그런 스타일들을 굉장히 즐기거든요. 한국 같았으면 당신에게 그 스타일은 정말 월스트입니다 라고 지적을 들었을 거지만 여기서는 정말 너무 자유롭게 입고 다닐 수 있어요. 굳이 뭐 이런 플랫폼 같은 거 신지 않고 그냥 편안한 낮은 신발을 신고도 그냥 편안하게 그런 옷을 입고 다녀도 그 누구도 너 키 작은데 되게 이렇게 긴 드레스 입었다? 라고 저한테 지적질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나가면 화장 안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 없고 옷 내 맘대로 입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편해 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점들은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말로 제가 드는 생각은
만약에 서구권 문화처럼 어렸을 때부터 너 눈이 참 예쁘구나,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어깨는 좁지만 그래도 괜찮아 상관없어 뭐 허리가 이렇게 잘록하지 않아도 괜찮아, 어떤 위에 틀에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너는 너 자체로 아름답고 빛나고 예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면 자존감이 그래도 한 1% 정도는 더 높게 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너무 예쁘세요 라는 칭찬을 들으면은 감사합니다 라기보다 아니에요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미덕이라서 칭찬을 들어도 이렇게 거부하는 이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서구권 같이 그냥 칭찬을 받아들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도 많이 듣고 자랐다면 나의 자존감이 적어도 1% 정도는 높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의 자신을 낮추고 하는 그런 문화는 조금 이제는 조금 고쳐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또 저희 때만큼 아니에요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정착을 꽉 잘 해서 개인의 어떤 정신 건강에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도 조금이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건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거든요. 오늘은 제가 서구권 문화에 살면서 느꼈던 점들을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